남고 5일 남고 3일 남잖아요. 안 해버린다. 포기를 합니다. 어차피 자기가 자기 속도를 알거든. 자기 속도를 알잖아요, 스스로.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5일씩 걸려. 그러다 보니까 3일 있다가 미스코리아가 나를 만나자고 해. 그 포기해버리는 거죠. 3일 있다가 그 트럼프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3일 있다 부산에서 만나자 그래. 근데 나는 지금부터 출동 아무래도 15일 걸려. 포기해버려. 근데 아 3일 있다 그러면 나는 KTX 타고 3시간 만에 도착해가지고 한 2박 3일 해운대에서 놀다가 만나면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겠죠? 그러나 자기는 15일이 걸리는 거 어찌됐든 생각하는 게 걷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 말고는 없거든.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놓치는 거죠.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스피드 훈련이 필요하구나. 그래서 15,000개든 18,000개든 20,000개든 그 모든 걸 내가 쇼핑을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1회도 훈련, 2회도 훈련, 3회도 훈련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1회독은 되게 힘들어요, 여러분들한테. 그지만 2회독이 동일한 시간이 걸릴까요? 다르겠죠? 3회독 하면 좀 더 땡겨지겠죠? 그러면 1회독 하고 2회독 하다 보면 아, 그때 본 물건? 이제 이런 게 아는 물건이 생겨. 그 다음에 매달 추가되는 거 3,000개도 안 된단 말이에요. 매달. 그러니까 한번 1회독 하고 2회독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도 되게 광속으로 빠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되니까 사람이 어떤 물 부동산에 친해지죠. 여러분들이 친해진단 말이에요. 처음에는 생소하고 내 살 같지 않던 부동산이 자꾸 보다 보면 이건 내 거 같아 원래부터. 이 물건 저번에 본 거잖아.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들 중에서 이 물건 어때? 그러면 내가 어제 본 물건이네. 이런 식으로 알게 되고 그거 어디에 있잖아. 그 감정가 얼마 아니야?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. 그러다 보면 이 물건의 안에 돌아가는 게 이제 아시는 거죠. 아 이렇게.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탁 나와도 낯선 물건이 별로 없게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야. 생소하지가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봐야 돼. 다 보는데 100년 걸리면 안 되겠죠? 아까 말한 거 시간의 문제가 되게 화두인데 단기간에 봐서 머리에 놓고 그 다음 또 단기간에 보다 보고 계속 이거를 검색으로 하다 보면 이제 더더더더 단기로 축소됩니다. 축소가 돼. 그러면 아까처럼 신창원이를 보고도 놓치는 일이 안 생겨요. 이제. 보고 뛸라 그러면 머리를 탁 바로 잡아버려. 너 뛸 줄 알았어. 탁 잡아. 신장원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버려.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. 워낙에 잘 아니니까 이제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스피드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빨리 보셔야 돼. 그러면 아까 말한 신창원이를 보고도 놓치는 그런 사례는 안 걸립니다. 두 번째. 그러면 신창원이가 봤는데 얘가 변장을 해서 또는 나의 편견으로 신창원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놓치는 현상을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?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통상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. 지역, 종목, 금액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. 경매물건을 보시면은 지역이 딱 표출되고 감정가, 최저가란도 있죠? 금액이 있죠? 그 다음에 어디 어디 행정구역이 나오죠? 지역이 있죠. 그 다음에 아파트, 빌라, 다세대 뭐 이런 것들 있죠?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큰 틀에 이 세 가지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편견들이 있어요. 은근히 있어.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유독 사람도 한 명 안 사는 전원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. 그것도 성격이 좀 이상한 성격. 그러니까 그러면 우량 물건은 전국에서 나에게 돈이 되는 물건을 찾으라 했지 전국에서 사람 없는 데를 찾으라고 안 했다.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걸 또 좋아해. 이상하게. 그러면은 그러면서 남진의 저 푸른 초원이를 좋아해. 나는 그런 걸 원해. 왜? 집에서 마누라가 하도 들볶이다 보니까 아이 집을 사도 쓸쓸한 것만 보면 좋아. 그죠? 조용하고 쓸쓸한 장면 이 사진만 보면 그게 찾기 그렇게 가는 거야. 나도 알 수가 없어요. 이러면서 이게 자기의 가정환경이 경매물건 고를 때 투영이 된다니까.
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야 되는데 깨는 방법이 뭐냐? 그게 일회독이다. 그럼 왜 일회독이 그렇게 깹니까? 예,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어떤 사물을 받아들이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 그 즉시 0.몇 초도 안 돼서 결론을 내는 습관을 들이시죠? 그죠? 여러분들은 다 도사잖아. 그래서 딱 보면 안잖아. 딱 보면 아 이거는 돈 되겠네. 이거는 이러겠네. 저러겠네를 정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어요. 맞죠? 그거를 1년만 한 게 아니고 50년 가까이 해왔어요. 그러니까 자기도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결론을 즉시 내. 응. 이럴 거야. 이런 것들을 내는 거죠. 그러면 그 생각의 습관의 흐름을 가위로 탁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. 그죠? 편견을 깨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서 딱 떠오르면 거의 다 편견이야. 거의 다.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을 하기 위해서 탁 가위로 잘라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라내냐? 이게 무슨 정신과도 아니고 정신과 약을 먹이면은 생각을 안 하게끔 해주죠. 그죠? 우울증 환자 생각을 많이 해서 우울증한 사람한테 약 주잖아. 수면제. 재워버리면 생각을 안 할 거니까.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우울한 사람한테 주는 약이 주로 이제 수면제가 많이 있습니다. 무기력제. 기력을 떨어뜨려버려. 사람은 생각은 기력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기력을 떨어뜨리고 재워버리면 사람이 생각을 덜 하게 되죠.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가 거의 다 수면제가 맞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 끊자고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. 그 방법은 뭐냐? 다른 생각을 하게 하면 된다. 그죠? 그죠? 다른 생각. 그래서 뭐 헤어진 여자 생각 때문에 밤잠이 안 와. 그 사람한테 여행 가자고 하고 친구가 등산 가자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만나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헤어져서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돼.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? 그렇죠. 우리가 땅에서 넘어지면 뭘 짚고 일어나라 그래요?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남자가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면 뭘 짚고 일어나야 돼? 1번 땅, 2번 여자. 여자를 짚고 일어나야 돼. 이거는 여자도 똑같은 거라. 그죠? 똑같아. 자, 그런 것처럼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끊냐? 편견아 끊어져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, 내 생각을 편견이 차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군. 딴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군. 그러면 뭐가 있을까? 일회독을 어떻게 하시냐면요. 1분 안에 하세요. 한 물건.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? 아무리 노력해도 2, 3분 걸리고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는데요. 막 물건 보다 보면 무슨 초등학교 앞 50m 전방 그러면 아이고 나 초등학교 때 애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던 생각까지도 막 나 있더라. 그죠? 앞에 뭐 호수 지역 그러면 호수에서 낚시하던 생각이 나고 아니 이때쯤이면 헤쳐보고 맛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나고 막 이게 무슨 글자만 보면 환상이 과거로 가는 거야 막 상상력에 정현 씨가 그래?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겼잖아. 사진도 많아. 사진도 보면 9장 10장씩 보다 보면 이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잡념이 많아지겠어. 그죠? 옛날 생각이 가동이 돼. 그거를 끊는 방법은 뭐냐면 제한 시간을 딱 줘버리는 거. 1분 안에 보세요. 딱 그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여러분들이 시간이 쫓겨. 사자한테 쫓기면서 잡생각하는 놈이 있을 것 같아요? 여러분들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는데 막 잡생각 헤어진 여자 생각이 날까? 날까 안 날까? 죽어도 안 나. 로또 먹고 날린 거 생각 안 나. 1등을 잊어버려서 우물에 죽겠는 거야. 그래도 호랑이가 쫓아오면 그 생각이 안 나. 지금 뭐냐면 편견과 나의 사고와의 어떤 끊어내는 것은 나를 다른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거를 1분 안에 맞춘 거고 그래서 1분 안에 걸리면 이게 두 달 안에 걸립니다. 그죠? 그럼 두 달 동안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물건을 딱 보면 즉시 편견이 들어왔던 그 습관이 바로 끊깁니다. 두 달 동안 했는데 안 끊기면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.
이 조건에서 했다면 1분 안에 하려고 하면은 똥줄 타죠? 이래 아무래도 1분이 넘어 시간 막 쫓겨. 이렇게 해보세요.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. 간단한 말로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 100m 달리기만 해서 초제고 딱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이냐고 생각이 안 나. 뛰는데 바빠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1회독을 1분 안에 재빠르게 모든 것을 등기 빼고 다 보십시오. 등기 빼고 보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분주해서, 너무 분주해서 첫째, 편견을 깨지는 효과가 생깁니다. 아, 그 다음에 둘째,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스피드가 빨라지고 전물건을 먹기 때문에 알고도 놓치는 거나 하는 그 둔한 걸음걸이를 뛰게 됩니다. 빨라지니까 내가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량물건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컨디션으로 만드는 거예요. 요게. 그래서 PT를 처음에 하시면 검색 먼저 하십시오 라고 풀어놓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갈등도 많이 하고 뭐 물건을 보면 법률 용어가 모르는 게 있어요. 저째요 저째요. 그럼 신창원이 뛰는데 갑자기 신창원을 잡으면 되지. 신창원이가 입은 옷의 메이커를 물어봐야 돼? 신창원이가 뛰고 있는 허리띠의 메이커를 알아야지 신창원을 더 잘 잡고 그렇습니까? 아니죠. 신창원이 그냥 잡는 거지. 신창원이가 입고 있는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이 부동산을 잡는 건데 부동산의 생소한 용어가 어떻고요 저쩌고요 막 이런 거는 아직 1분을 돌파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보는데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거야. 아,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아하니 아직 호랑이가 안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. 아직 살만한갑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판단이 쉽죠? 네. 그래서 1회독을 제한 시간만에 꼭 하시라. 요것만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. 그도 그럴 수밖에 아시겠지만 한 물건에 한 글이 몇 개가 있어요. 엄청나게 많이 있죠. 그 뭐 관전평가서, 매각무변분석서, 현황조사서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죠? 자, 숫자에 익숙해지겠죠? 뭐는 몇 년 몇 월 며칠 전에, 뭐는 몇 년 몇 월 확정일자, 뭐 배당일자, 근저당 가처분 뭐 많이 있어 그죠? 그 다음에 그 뭐는 토지는 몇 제곱미터, 뭐 몇 제곱미터 제시회가 어떻고 매각 제외가 어떻고 많이 있어. 그죠? 자, 그런 거에 익숙해져요 안 익숙해져요? 숫자 생전 나는 보면은 10만원 20만원 이상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몇 억대를 계속 봐. 그죠? 이게 12억 써봐라면 못 써. 1, 2까지 쓰는데 그 뒤에 여기 몇 개를 붙이는지 몰라? 모르잖아. 그러다가 옆에 하나지. 하나, 2, 1, 10, 100, 이렇게 쓰시잖아.